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사양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를 정말 고사양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로컬로 사용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충분히 우리가 기능들을 한번 익혀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바로 이제 미믹 PC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훑어보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검열이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고사양의 PC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만약에 많은 작업을 하는 분들에겐 상관이 없겠지만 뭐 간헐적으로 조금씩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고사양의 PC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만 고사양의 성능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빌려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빌리는 비용은 들겠지만 뭐 한 번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뭐 영상을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서 나는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미믹 PC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 간략히 천천히 볼게요. 네, 낯설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조금 몇 번 클릭해보면은 익숙하게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어렵다 하면은 유저 가이드를 클릭하셔가지고 네, 초급자 가이드라든지 미믹 PC를 사용할 수 있는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익혀볼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영어로 되어 있지만 툴 사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동안 익숙했던 어떤 툴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활용하지 않았던 툴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쭉 보시면서 이 기능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디스커버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워크플로우와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네, 완 2.1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훈유한 비디오, 그다음에 비디오 제너레이션, 뭐 이미지 제너레이션, 에디팅, 뭐 업스케일, 플럭스 등등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사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 2.1 모델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얼마 전에 나왔죠. 여기 HI 드림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플럭스보다 좀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미지 품질이 어떨까 한번 같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제너레이션 부분이겠죠? 네, 여기 보면은 HI 드림 패스트 이 부분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아이드림하고 플럭스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네, 스타트 한번 눌러주면요.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고성능일수록 아무래도 비용이 좀 높아지겠죠? 이렇게 갈수록 비용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은 울트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48기가 V램을 사용할 수 있고 32기가 램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이 가장 높은 부분이고요. 시간당 $1.99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박앤하고 인스턴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아무래도 비용이 높을수록 더 기능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시작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임시적으로 그래픽카드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17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선택하면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잔액 밸런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용에 따라서 이 부분도 많이 다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마이 앱에 들어가게 되면 설치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바로 이렇게 해서 퀵 스타트를 통해서 시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네, 이제 런칭까지 소요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설치된 화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설치 과정은 이게 비용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설치 시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남은 시간들이 뜨는데요. 이 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이제 다 소요가 되면은 또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추가할수록 비용이 들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워크플로우가 바로 떴네요.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 이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모델 받는 시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가져와서 여기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워크플로우는 띄울 수는 있지만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좀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워크플로우에 나와 있는 프롬프트를 좀 변경해서 생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보고 여기는 이제 플럭스인데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동시에 생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를 한번 눌러줄게요. 아마 제일 처음에 워크플로우를 띄우게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번 생성을 저는 해봤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조금 빠르게 생성이 될 부분이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이제 여기 하이드림 이미지가 나왔고요. 한번 볼까요? 이미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저도 여기서 한번 하이드림을 처음 뽑아봤고요. 이제 플럭스가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4분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플럭스도 나왔네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미지 자체가 여기 나쁘지도 않지만 좀 양상이 좀 다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원했던 부분들의 프롬프트는 사실 이 정도 부분이었는데 좀 많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미지 퀄리티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프롬프트 반영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은 어떤 모델들이 삽입되었고 어떤 로라가 사용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 부분이죠. 여기서 아웃풋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저장했던 그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눌러서 다운로드를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흘러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탑을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스탑을 눌러서 일단 인스턴트를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컴피UI를 한번 해볼게요. 지워봤는데요. 여기 한번 스타티드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최고 사양 선택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설치되었던 다른 인스턴트의 아웃풋이 여기서 바로 연동되진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기본 노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내가 가진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한번 드래그해서 갖고 오면은 이렇게 미싱 노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내가 이제 로컬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뭐 영상 생성이라든지 많은 고사양의 PC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빨간 거 많이 없어졌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매니저를 통해서 미싱 노드를 설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느냐 여부죠. 여기 내장되어 있는 워크플로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URL을 통해서 모델을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드래그해서 올려주면 좋지만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편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라서 이 정도만 참고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마이 앱 공간은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시는 것들을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디스커버를 통해서도 봤죠. 여기서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AI 제너레이터 눌러주면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투 비디오, 텍스트 투 비디오, 비디오 이펙트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완 같은 경우 여기서도 많이 있죠.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튜토리얼 허브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한데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많은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이벤트가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구독이라든지 혹은 스토리지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공유하면은 또 이런 또 혜택도 있으니까 아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고사양을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동안 이제 로컬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사용해 보시지 못했던 분들 혹은 고사양의 그런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에서 설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미믹 PC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점은 더보기를 통해서 남기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을 통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내용 안에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